캐나다의 어학연수를 다녀온 신주원, 신승원 형제입니다.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캐나다에 가가지고 많은 해외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내면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포용력을 얻었어요. 그 가기 전엔 제가 되게 내성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되게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 다른 문화권에 생활하니까 저런 문화도 있구나, 다른 종교도 있구나 하면서 견문도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당연히 체감을 하죠. 그 전에는 일단은 대화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죠, 외국인하고. 솔직히 저희가 토익 고득점자여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막상 가서 부딪혀 보니까 말이 정말 잘 나오고, 특히 저는 말하고 듣기보다 그 라이팅이 더 늘었어요. 가서 라이팅을 많이 쓰게 되니까 라이팅도 늘게 되고 참 좋았던 경험. 아무래도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 실력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시기적으로 운이 좋게도 형이 그때 학교를 막 졸업하신 상태였고, 저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방학 중이었던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지금 시간 내 공백기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동시에 다녀오게 됐어요. 형제들끼리 같이 가게 되면 일단은 가족이 하나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느끼기가 힘들죠. 음식이라는 게 또 형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생긴다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째로는 입지를 좀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은 뭐 유학 간 친구들이나 뭐 워킹홀리데이 간 친구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오지 산골에 있다는 친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를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어학원 퀄리티, 대형학원이면 아무래도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카플란을 일단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비율, 일단 가기 전이니까 막연히 외국인들이랑 많이 생활을 해야지 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인 비율을 좀 많이 봤습니다. 토론토 아주 중심, 핵심, 위치적으로 일단 넘겨졌습니다. 위치적 어디를 가든 편하고, 그 다음에 토론토 전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진짜 캐네디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고요. 선생님들도 너무 친절하고 교육과정도 너무 체계적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베이스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뭐 성적을 좀 취득해야 되거나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 많이 외웁니다. 끝없이 외워요. 계속 외우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그 과정이 되게 많아요. 분명히 점수는 남겠죠. 남을 수밖에 없는데 말을 못하고 듣기도 못해요. 근데 카플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하기도 접근하고 듣기도 접근하고,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외국스럽지 않게 좀 끼고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한국의 그 애정어린 교육과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배울 수 있는 이제 듣기, 말하기를 토대로 한 영어 실력 향상을 할 수 있죠. 다른 어학원 같은 데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갔을 때 제가 놀랬던 게 사람들이 수업 중에 이거 뭐야 하고 한국말로 하는데 아무런 재질이 없더라고요. 참 체계적이고 되게 딴짓을 못하는 구조예요. 수업 중에도 한국말이나 뭐 자국 모국어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그 딱 잡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게 없다고 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액티비티 활동은 이제 카플란 파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월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할로윈이 기간이 겹쳐가지고 학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장도 되게 많이 하고 마치 민족 명절 같은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같이 음악도 듣고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어가지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좀 만남의 장 같은 느낌. 그래서 일단 카플란이 또 좋고 액티비티 활동이 많습니다. 다섯 개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싶지만 다섯 개가 최대니까 되게 놀 땐 놀고 풀어줄 땐 풀어주는 분위기예요. 솔직히 저는 너무 만족을 했기 때문에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단점인 게 단점. 예. 친구한테 직접 물어봐서 유학원을 추천받았습니다. 근데 그 유학원이 종로 유학원. 매니저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고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줘가지고 이제 커리큘럼이라든지 플랜이라든지를 추천해준다고 친구가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믿고 가보라 해서 믿고 가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리고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1년간 토론토에서 생활하는 동안 종로 유학원에서 이 선택해준 홈스테이를 동생하고 같이 사용을 했어요. 처음에 홈스테이 도착했을 때 그 두 분이 제가 그 전에 가기 전에 정보를 보니까 필리핀족 계열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음에 대해 조금 염려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오래 사셔가지고 다들 발음도 유창하시고, 그리고 그 집이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그
그 두 명도 굉장히 저한테 잘해줘가지고 서로가 상호간의 영어가 느는 방향이었어요. 그 점에서 굉장히 좋았고 학원에 갈 것도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어가지고 정말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종로역은 멀리 있는 가족 그런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했듯이 팀장님이 정말 잘 챙겨주셨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 하셨듯이 참 한 명은 잘 보살펴 주신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멀리 있는 동사 그런 느낌. 예. 굉장히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좀 프라이트하게 친절하게 좀 배울 수 있고요. 정말 그 날씨도 되게 좋아요. 겨울만 제외한 날씨도 좋고 그리고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뭐 우리한테 인종차별 그런 것도 없었고 정말 잘 지냈다는 식견을 합니다. 캐나다에서 꼭 해봐야 될 것은 여행이다. 사실 저는 도깨비를 안 봤어요. 도깨비를 안 봤는데 너무 예뻐서 정말 예뻤어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유럽보다 저는 캐빈이 더 많았어요. 아무래도 자신감을 안 잃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첫날 가서 저희가 처음부터 다 알아듣고 처음부터 말을 다 잘하게 되면 가기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가더라도 기죽지 않고 자기 역할 끝까지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시 따라온 것 같아요.